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오늘 제가 쓰는 화면이에요. 제가 장중에 켜놓는 화면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 좀 시켜주려고 제가 화면을 캡처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그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 거래대금이 센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선물차트, 요거는 코스닥 차트, 종합지수, 종지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 선물지수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닥 종합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국인들, 그 회원사별로 체결되는 금액 순으로 볼 수 있는 거, 외국인들이 어느 금액을 많이 사는지, 어느 종목을, 그 다음에 여기는 수급, 그 다음에 여기는 20% 이상 상한가 근접에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특징주로 잡아내는, 포착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화면을 보고 있어야만 우리가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고 종목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목이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군으로 거래대금이 센 것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 동향, 매매 동향을 잘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급, 지금 들어오는 어느 누가 많이 사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냐, 이걸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지수 보고, 그 다음에 선물지수는 왜 보냐면 선물이 먼저 움직여요, 종합지수보다는. 그래서 선물을 코스피 200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물지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시장을 바라볼 때 쓰는 툴이거든요. 이게 세팅값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화면마다 이 화면 세팅 구성하는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은 A는 시장만 보고, 요 B는 우리가 현재가 보고, 그 다음 위는 차트, 자 일봉, 그 다음에 1분봉, 15분봉, 30분봉,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수급현황, 창고분석, 그 다음에 그 다음 뉴스, 그 다음 관심종목, 마켓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배워서 주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참고하는 툴들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많이 가르쳐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구정이 오는데요. 설날이 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일은 좀 처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도 처질 것 같아요. 시장은 조금 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이 없어요. 오늘은 보면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축을 놓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이 어깨자리들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쪽 하나, 어때, 이쪽 하나, 이쪽 둘, 이쪽 셋.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 보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이 처지는 각이에요. 자꾸 오른쪽 어깨가 처져요. 그건 왜 그러냐, 시장 전체를 보면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왼쪽 어깨, 이쪽 오른쪽 어깨예요. 근데 오른쪽 어깨 이렇게 처져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져 있어. 이렇게 보면 돼. 머리 있고 그다음 어깨 있고, 이게 이쪽 어깨가 처져 있으니까 이쪽이 무거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곡점 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곡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설 이후가 되면 꼭 변곡점이 나와요. 첫 번째 변곡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 그 업종이 변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는 리사이클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 뭐 이런 게 움직이고,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잠시 좀 조정이 오실 수 있으니까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약바이오도 한번 설 지나면 한번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때 좀 잘 보면 되고, 재료가 있는 것들로 잘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내일은 좀 쉬는 그런 이 매매, 내일은 또 만기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설 전이라 시장은 뭐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오늘 미국 시장도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조금 릴렉스하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유 종목 떨어진 것들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성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을 할 때,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꼭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알면 투자고 내가 모르면 투기예요. 내가 알고 하는 건 투자고 내가 모르고 하는 건 투기다. 여러분, 투기라는 거는 뭐예요? 뭐 아니면 도, 복골복이라 그러잖아요.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
투기는 뭐예요? 내가 분석해서 내가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암묵지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공이라고 그럽니다. 내공. 이거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공짜 정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농부들이 우리가 벼를 곡식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얼마만큼 땀을 흘리는지 아시죠? 예. 그냥은 벼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간 거죠. 노력, 땀. 하나의 사과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들이 열심히 1년 내내 우리 땅에 물도 주고 약도 치고 가서 비가 오면 수로도 만들어주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 없이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보이고 느낀다. 그러지 않으면 주식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린이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린인데요 70% 사고, 저는 주린인데요 꼭대기 사는데요, 저는 주식을 모르는데요, 그게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린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봐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그러죠. 저는 주식을 얼마 시작 안 했는데요, 그러면 죽어라도 공부해야죠. 그게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빠져드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하지 않으면 돈을 다 버려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노력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제 방을 찾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만 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저희 채널은 항상 같이 노력하고 소통하고 눈을 뜰 수 있게 있는 게, 눈을 뜰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아픔을 겪은 만큼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그분의 아픔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쪽 길을 가면 많이 어려운 길이야.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쪽 길로 다시 가는 건 어떨까? 이쪽은 빨리 갈 수 있어도 너는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나는 가보니 그때 겪었더니 너무 힘들더라 라는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멘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만이 인생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책을 쓰자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책을 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굳구이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이라는 건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 근데 제가 올해가 77년 45살입니다. 아직 세상의 경험이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주식의 인생사가 이 주식시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더 경험을 해야 제대로 된 깨알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차트 봉 여러 개 놓고, 이건 올라가는 봉입니다, 떨어지는 봉이 아닌, 이 안에의 내재적인 가치, 원리를 좀 더 깊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더 쌓으면 그때 책을 쓰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뭐를 연결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뭐를 함에 있어서 이 연결기 위에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에는 그런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주식을 옆에 친구가 한다고 해서 나만 소외돼서 하는 거냐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건지, 이 주식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프라이드 강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야, 내가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린인데요, 저는 꼭대기에서 주린이라 샀습니다. 이게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바보,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한 사람은. 그래서 꼭대기에 샀는데, 그래서 너 돈을 누가 물어줘? 아닌 거죠. 그게 떳떳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 전인데 오늘 추천 종목이 없어요. 오늘 내일은 좀 쉬고요. 오늘은 멘탈 교육을 좀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세팅을, 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이 화면을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화면들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센티값이에요. 이 기본적인 센티값조차 우리가 설정을 해놓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시장을 수박 겨타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값이거든요.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HTS 구성, HTS 쓰는 방법, 이 기본적인 자료조회를 해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같이 공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알겠죠? 최선을 다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끼리 그 리그를 만들어요. 그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못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끼리 모여있게 돼 있어요. 이게 유유상종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합니다. 저희 리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는 일을 만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일은 추천 종목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종목 잘 들고 와서 수익 많이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 하나 갖고 오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갖고 온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 에너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알죠?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